가 되고 있고요. 네, 시작할게요. 네. 지금 저도 이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좀 정리가 안 돼서요. 일단은 굉장히 그냥 하이 레벨로 어떤 내용인지 정말 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제가 이해한 바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초반에 딱 들으시고 아 이건 나 관심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네. 네, 딴거 하셔도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랑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네. 이제 아니 그런 저기 그런 건좀 네. 예. 제목은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AI 워크로드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AI 워크로드를 딥러닝이겠죠. 이제 자기들의 어떤 플래닛 스케일,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스케일의 그런 AI 인프라 리소스에서 스케줄링을 하는 시스템에 대한 논문이고요. 보시다시피 저자가 26명이나 있는데. 네, 그 제일 마지막에 혹시 보시면 이게 혹시 이 사람 아는 이분 아시는 분 계세요? 나딕지 않나요? 아닐까? 이분이 그 약간 그아 지금은 그 MS 애저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CTO고요. 아마 저도 뭐 그게 아닌데 그 윈도우 약간 시스템 레벨 툴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드신 분이 책도 아마 유명한 그 저도 윈도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애저의 CTO가 이제 뭔가 숟가락을 얹었다는 건 나름 중요한 프로젝트였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쪽에서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는 그냥 크게 보자면 코스트를 줄이자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AI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GPU가 비싸서. 그래서 뭐 이제 많이들 하는 초거대 모델 이런 걸 하다가 소문에는 네이버도 그 클로바 AI 문을 닫는다. 카카오도 뭐 있지 않아요? 카카오 브레인도 뭐 문을 닫는다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코스트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트를 줄이는데 방법은 그이 리소스들이 최대한 스루풋을 최대화하는 방법. 네. 그래서 논문에 보면 사실 이게 트레이닝, 뭐 인퍼런스 다 포함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초점은 트레이닝이에요. 그것도 이제 좀큰 트레이닝, 분산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거냐. 그래서 당연히 뭐 리소스가 노는 애가 없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뭔가 그 각각의 잡에 대한 서비스 레벨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리소스를 좀잘 쓰려면 그 트레이닝을 길게 하잖아요. 몇 시간에서 뭐 며칠, 몇 주, 뭐몇 달씩도 하는데 이제 그 죽는단 말이죠. 하드웨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프로그램 오류일 수도 있고 데이터에 뭔가 처리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면 리소스를 어쨌든 낭비한 게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중단이 됐을 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위해서 두 가지 큰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겠다. 그게 단순히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트레이닝 잡들을 아무 때나 멈췄다가 그 중지를 시킨 다음에
다른 서버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아까 SLA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잡을 똑같은 수준의 퀄리티로 제공을 할 수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정말 리서치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프로덕트의 뭔가 잡일 수도 있고 하니 그에 따라 다른 SLA를 보기를 하는데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좀 멈췄다가서 뭐 멈춰서 좀 리소스를 좀 작은 데로 보내서 돌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사실 얘기한 거는 이제 인퍼런스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중요하지 않은 트레이닝은 좀 줄여가지고 실행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사이징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GPU를 뭐 4개를 쓰다가 1개만 쓰다가 다시 4개를 쓰다가 그리고 이제 멈췄다가 다시 실행할 때 이게 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딱 멈춘 그 시점부터 다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고요. 리사이징 그다음에 요거를 하려면 사실 요게 잘 돼야 돼요. 멈췄다가 뭐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데 그게 리사이즈된 GPU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 이게 보면 좀 복잡한데. 아 그래서 뭐 그냥 이건 실제 넘버는 아니고 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벨이 있다는 거죠. 잡에도 프리미엄이고 스탠다드가 있고 베이직이 있고. 예, 뭐 등급에 따라서 프리엠션이라는 건 혹시 예,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잡이 돌다가 얘가 스케줄러가 그냥 얘를 멈추고 다른 애를 돌리는 거. 프리엠션 다시 멈추는 거. 네. 네, 여기서 스케일 업 프라이어리티도 있고 스케일 다운 프라이어리티도 있는데 이게 뭐 당연히 이게 리소스가 남는 게 있으면 프리미엄 애들은 올려주고 반대로 리소스가 없으면 이제 베이직 애들을 이제 스케일 다운 해가지고 리소스를 조금 쓰게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예, 그 구성을 보시면 아,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좀 작은데 여기 보면 위에 다 트레이닝이라고 써 있어요. train.py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뭐 지역적인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제 코어 스케줄링 기능은 그러니까 페일오버 그다음에 그건 뭐 페일된 잡을 다시 실행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서스펜드 멈추고 리줌은 계속하고 마이그레이트는 다른 노드로 보내고 스케일 업다운은 뭐 GPU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라는 게 결국에 이제 현재 잡의 상태를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즈해서 뭔가 스토리지나 뭐 어디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죠. 체크 포인트라는 일반적으로 계획이고 그 체크포인트 된 저장된 내용을 리스토어를 해서 뭐 리줌을 하든 마이그레이트를 하든 하겠다. 여기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뭐 엔비디아 여기 그 그림에는 거창하게 엔비디아 AMD 뭐 ASIC을 엑스트랙션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엔비디아만 예, 한다고 해요. 좀 이건 딴 얘기지만 근데 그 제가 지난주에 KT 행사 갔다 왔는데 AMD에서도 왔었거든요. 발표를 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AMD GPU를. 아 예. 요 그림대로. 요건 잘 모르겠고. 여기 아마 그래프 코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마 안 하기로 한 거. 슬픈. 네. AMD에서는 푸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죠. 아, 여기 그게 있어요. 예, 요거 설명을 드리면서 예, 그래서 그 각 벤더별로 라이브러리가 있죠. 사실은 이 디바이스랑 어플리케이션이랑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하느냐 이제 라이브러리 API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는 CUDA고 아시다시피 네, AMD는 이제 여기 사실 M을 소문자로 쓰는데 ROCM, 오늘 ROCM이라고 있지만 그 AMD에서 오신 미국 분은 락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컴퓨팅에 관한 거고요. NCCL이라는 게 있는데, 예, 저도 이건 니클이라고 읽더라고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논문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이거는 그 GPU끼리 통신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주고받고 하잖아요. 분산 학습할 때. 그 부분이. 마찬가지로 AMD도 똑같은 게 있고요. 요 ML은 저기 그냥 매니지먼트 라이브러리로 알고 있어요. 성능 숫자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거. 그래서 죄송한데요. 저 혹시 네, 피우 지금 팀즈 화면에 요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 하드웨어 어스트랙션 레이어를 어떻게 했냐면 그 디바이스 프록시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면 사실 요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요거는 안 쓰. 어쨌든 유저 코드가 있을 거고 거기서 텐서플로우니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할 텐데, 예, 파이토치 텐서플로우는 푸다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랑 이렇게 했을 텐데, 예, 디바이스 프록시라는 걸 통해서 그 하드웨어를 접근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 프록시라는 거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구조, 이상한 좋지 않은 구조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API가 같은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있는 게 사실은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아이고, 네, 추가를 해서 해결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 사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요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했냐라는 좀 한편으로는 재미없는 좀 골치 아픈 내용들이 많긴 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마치 얘가 이 어플리케이션한테 그 GPU가 실제로는 얘는 디바이스 프록시는 이 단순히 GPU 하나랑 1대1 매칭이고요. 그러니까 서버에 GPU가 8개가 있으면 디바이스 프록시는 8개가 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가 하나의 디바이스 프록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실제는 한 개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보이게 할수 있어요. 아, 정확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요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개의 워커가 돌아가는 트레이닝, 분산 트레이닝 잡이다라고 하면 얘가 네 개겠죠. 네 개인데 걔들이 다 똑같은 요 디바이스 프록시를 마치 디바이스인 것처럼 보고 있는 거죠. 네, 피지컬하게 GPU가 하나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프록시가 하나 있고요. 그요 워커들은 그 디바이스 프록시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거 프로세스니까 프록시는. 중간에 쉴때 하드웨어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웹터 같은 게 네. 매니지를 한다는 얘기. 네. 메모리 매니지먼트도 하고 타임 네. 타임 슬라이싱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시분할이죠. 네, 시분할이죠. 그러니까 피지컬한 리소스 앞에 뭔가 웹터를 네. 전체적인 많은 리퀘스트를 받아서 매니플레이션 중간에 매니지를 한다는 네. 피지컬하게는 그걸 단장해주는 부가가 네, 맞아요. 얘기한 게 네. 페이퍼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터지거나 죽지 않고 알아서 나쁜 나무 하나 넣어주고 네. 스테이블하게 해줬다고 논문상으로는 그렇죠. 페리어도 해결해주고 서스펜드 이중도 해결해주고 네, 그렇죠. 네. 다들 그런 것처럼 말은 했지만 되는 디바이스는 엔비디아가
뭐 엔비디아로 구현을 했는데 AMD도 쉽게 구현할 수, 논문 다 그렇게 쓰잖아요.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희망적으로는. 예. 그래서 아 이게 그냥 하드웨어 딱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 최적화를 위해서 CUDA API를 되게 깊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게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어떤 제공이 되어야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소비자들은 그런 식으로 막 깊이 있게 막 쓰려고 할 테니 뭔가 예.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사람들이 CUDA를 열심히 공부해서 구현을 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겠죠. 물론 물어봤겠죠. 엔비디아에 이 정도 실제 개발자들이랑 직접 이메일 주고 받으면서 얘기를 했겠죠. 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거 플러그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그건 아니고 그냥 API를 이용한 거죠. 그게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문서랑 실제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좀 뭔가 내부 API를 열어줬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네. 개발 프록시 아닌 거면 커널에서 보낸 거 있고 유저죠. 예. 네. 유저죠. 그러니까 요 커널을 보면 또 개발 드라이버랑 그렇죠. 네. 근데 얘 입장에서 디바이스 프록시는 그냥 자기를 CUDA를 이용하는 앱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거든요. 이게 두 개는 보시면 셰어드 메모리로 보고 봤고요. 데이터를. 네. 디바이스 데이터가 양쪽에 있는. 네. 그건 어떤 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도 그냥 그 CUDA 같은 디바이스 API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유저 코드의 변경이 없이, 아 제가 설명을 빼뜨렸는데 계속 강조하는 거 이제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제공을 한다 이 기능들을. 유저 코드의 변경이 전혀 없이 한다는 거고, 그래서 얘들은 그냥 정말 CUDA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걔를 그냥 후킹해서 얘들이 뒤에 그냥 이렇게 한마디 써놨는데 LD 프리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만능의 치트키인데, 그러니까 그 CUDA를 쓰려면 그 헤더 파일이 있을 거고 있잖아요. 다 시그니처가 다 있잖아요. 그냥 걔를 똑같이 다 정의하는 라이브러리를 LD 프리로드에 먼저 넣어놓으면 얘를 먼저 읽기 때문에 그냥 얘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API를 다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변경 없이 유저 코드 변경 없이 아니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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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요. 네, 그러면 다시 네. 쪽에 보면 네. 그렇게 안 가는 게 있는 거. 어, 그렇게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위쪽은 그냥 유절됐다는 걸로만 다 돼 있고. 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회사 논문이라 자세하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로채는 것도 사실 그 그냥 단순히 가로챌 수 있는 게 있고 인플루언스에 쓰고 있었는데 단순히 그냥 1대1로 가로채는 게 있고 아니면 정말 좀 시멘틱하게 잘 이렇게 잘 요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구분 좀 명확하지 않아서 네, 일단 그래서 요걸 이용하고요. 네. 네. 그래서 요건 사실 이제 전반적인 논문에 잠깐 뒤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사실 보면 예, 네. 그 멈췄다가 다시 실행하는 거는
멈추는 건 요게 뭐냐면 그 요렇게 프로세스를 나눠서 좋은 게 그 그러면 그 체크 포인팅을 앞에 한다고 했잖아요. 멈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CPU 어드레스 스페이스만 체크 포인트를 하면 되는 요 유저 프로세스에 예, 그거는 좋은 툴이 있어서 그걸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그냥 그러니까 기존의 딥러닝 잡에 체크 포인팅을 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이 쿠다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서 얘가 API가 어떤 스테이트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걸 자기들이 찾아낼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태는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얘가 체크 포인팅을 하면 되고 자기가 CPU는 그냥 정말 유저 프로세스의 체크 포인팅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제 그 체크 포인팅에 이 메모리 전체를 다 저장을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를 뭐 효율화하겠다는 거고 일단 그래서 체크 포인팅은 해결이 됐고 예. 그다음에 예. 그 얘가 로그 앤 리플레이 그러니까 그 체크 포인팅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뭔가 그런 히든 스테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로그를 해놨다가 리플레이 하는 식으로 해서 상태를 그 리스토어할 때 복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 타임 슬라이싱으로 이제 뭐 시간을 나눠서 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네, 복원 해결이 됐고 그러면 설명하신 대로 여기 밑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저런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된다 밑에 있는 그 쿠다랑 아까 AMD 락컴에서는 네. 이거를 다시 읽어서 이거 어떤 필요한 내부 스태터스를 최대한 다 도출했다가 다시 그거 리플레이하는 기능이 있어야 이게 아, 그거가 없으니 디바이스 프록시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GPU 메모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가 기대하는 어떤 GPU의 상태가 있잖아요. 메모리에 뭐 어떤 주소에 뭐가 있는 이런 게 그거를 얘가 다 기록을 해놨다가 컨텍스트 스위치가 그러니까 리스토어가 될 때 디바이스 프록시가 거기다가 정확히 그걸 카피를 해주는 거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네. 일단 그게 그렇게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저 디바이스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잠깐 네. 생각하기 그 내부 스태터스라는 거를 완벽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디바이스도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건 디바이스 디펜던트한 거 아니에요. 저게 지금 이 케이스가 쿠다랑 AMD라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에이직이 들어갔는데 어떤 시점에서 특정 시점에 페일러가 나도 뭐가 딱 스탑을 시키고 스탑 시킨 상태에서 모든 디바이스가 다 리플레이 가능하다는 걸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모든 디바이스는 이런 데 들어오는 게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이 스펙은 이 스펙을 지원하려면 너희는 이런 기능을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프록시에서 해주는 저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저게 돼야 되는 디바이스인 거지 안 되는 것 같은 저도 잘 모르지만 무슨 네, 어떤 우려이신지 알 것 같고요. 스토플라이는 스토스가 기록할 수 없는 뭔가일 수도 있는데 아직 뭐 그러면은 그런 기능을 위해서 지원해도 위치 디바이스가 그런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같고 이렇게 위치라면 그게 돼야 된다 좀 돼야 되겠네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생각해요. 그렇죠. 예, 반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생각해야겠죠. 이 싱글로 이게 이름이 이 플랫폼 이름이 싱글로 네,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된다면 저 디바이스 프록시에서 제공하는 저 기능에 맞춰서 최소한 필요한 그런 기능이 아 돼야 되는 스펙을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마 예 네. 아니면 요구를 하겠죠. 네 어떤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 저도 아까 여쭤봤던 게 일단은 유명하니까 MS 애들이 다 만들었는데 다음 여기서 구멍을 만들어 놓고 플러그인 이렇게 만드세요 해야 또 아 네네네 해야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죠. 다들 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데 AMD도 잘 안 쓰고 있으니까 진행 안 해요. AMD도 진행 안 하고 있으니까 AMD 저
완전히 팩트만 빼고 똑같고. 아, 똑같이 만들. 완전 거의 똑같아요. 함수일을 살짝 바꿔. 텐서플로우도 사실 락커 지원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한 2년 전쯤에 봤을 때도 베타였거든. 제가 지난주에 들었을 땐 물론 그 사람은 AMD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다 된다 이제.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느끼게 하드웨어 밴더의 익스큐션 모델도 그러니까 리플레이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진짜 좋게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엉리바도 아닌 거. 보면 제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때 저희 작년쯤에 그냥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최근에 분이 그 태양광이랑 풍력이 이게 저기 하잖아요. 시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근데 그랬다 보니까 전기가 되게 싸대요. 가끔 마이너스 부분이 나올 때도 있대요.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이런 그 트레이닝 잡 같은 거를 돌리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기가 싸니까. 근데 관건은 그거거든요. 거기도 얘가 전기가 끊기면 이제 그걸 저장했다가 다른 데서 돌리든가 내일 다시 돌리든가 해야 돼. 체크 포인팅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기능들이 뭔가 하드웨어의 도움을 이용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구현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경쟁력 포인트가 되겠죠 것 같아요. 네. 하드웨어 실행 중간에 네. 했을 경우에. 네, 네. 이게 체크 포인팅을 떨구잖아요. 포인트 파일. 네, 네. 웨이트가 현재까지 네, 네, 네. 업데이트된 네. 파일을 떨구니까 네. 중간에 중단되고 다시 리플레이를 했을 때 다시 잡을 다시 재실행을 하되 그 체크 포인트만 불러보고 네. 이게 리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 러닝 레이트가 뭐 지금 얼마? 이러한 옵티마이저에 대한 그런 파라미터 현재 스테이터스만 불러드릴 수 있으면 네. 다시 실행을 한 번은 어렵지 않은 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일단 그거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이제 이거랑 차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 분산 트레이닝에서는 그게 잘 안 맞죠. 안 맞을 수 있죠. 네. 싱글 워커면 어렵지 않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는 사실 그 트레이닝 코드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체크 포인트 세이브. 네. 물론 뭐 웬만한 분들은 그렇게 짜겠지만 그게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실 얼마나 자주 그 체크 포인트를 보통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 시점부터 체크 포인트를 저장한 시점부터 그 뭔가 페일이 난 시점까지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얘는 좀 더 짧은 간격으로 자기가 자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거는 어차피 저장 공간이 필요하니 그만큼 또 오버헤드가 생기는 거고 다른 거. 네. 네. 그래도 베이직 유닛 단위 이라는 제품이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렵지 않으니까 GPU로 그냥 손에 다시 딱 떠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도 열심히 재밌게 읽었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중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애가 이 예를 들어서 뭐 잡 1 워커 프로세스 1번에 이 돌아갈 때 이 GPU 메모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요 아, 네. 전에도 한번 그 쿠버네티스 플러그 문제 때 네. DJI에서 지금 플러그 문제 일본도 아 네. 맞아요. 네. 그거랑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걔는 그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 레벨에서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엑셀러레이터가. 근데 이 싱귤러리티에서 하려는 거는 걔는 그냥 그렇게 놔두고 한 개지만 내가 어떤 트레이닝 작업을 GPU 4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SLA가 낮아서 GPU가 부족하니 일단 두 개로 돌리다가 다시 한 개로 돌리다가 다시 여유가 생기면 네 개로 올렸다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주는 그 버추얼라이즈드 GPU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걔는 이미 그냥 디바이스 드라이버 단에서 여러 개로 보이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뭐 최소한 유저 프로세스는 종료가 돼야 되는 거. 걔는 이제 얘기하면 일부터 큰 거를 다는 거지. 아 그렇죠,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예예. 그거는 그것도 셀프. 예예예. 예. 지금 누군가 직접 얘기하는 네. 누군가 얘기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네. 이게 가버린. 네. 가이스가 가면. 그래서 저거를 유저에다가 그 디바이스가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체크포인트가 있는 데서부터는 복구를 할 수 있겠죠? 네. 아, 불라면? 그러니까. 잘 나던데. 예. 야, 불러야겠지. 체크하는 것도 어서 플레이 할 수 있는 건 못 내려요. 그쵸, 네. 제가 보기에 나쁜 것도 그거를 그냥 대인판 들어보신 게 그건 아니에요. 그거면 그거에 그것보다 더 낮은 레벨의 디바이스 쓰기 싶다 뭔가 누구나 누구랑 매트리는 좀 아니 어? 네 아니 이것도 써야 돼 팀이 뭔가 더 디테일한 뭔가가 있어서 네 디테일한 게 있는데 뭐 그런 느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 트레이닝을 할 때 GPU 개수가 달라지면 네. 트레이닝 타이프 파라미터도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잡을 처음에 GPU 4개로 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GPU가 1개가 됐지만 잡 입장에서는 GPU가 4개인 것처럼 똑같이도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체크포인트 된 상태에서 계속 돌 수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있죠. 원래는 4개가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되려면 예, 예,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그 특성을 이용해서 아까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오버헤드를 되게 많이 줄인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말로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미니 배치가 끝나고 어떤 아, 죄송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똑같아지는 값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굳이 내가 수업 인 수업 아웃을 할 필요가 없고 뭐 그래도 많이 그걸 줄이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 대충 얘기하는 걸로 끝내. 이야 라이브가 이야가 다음 순서. 네. 아,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민호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여기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월드 사이즈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병렬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월드 사이즈, 랭크. 그래서 월드 사이즈는 그냥 프로세서의 개수, 여기서 뭐 GPU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대로 이렇게 4개를 쓰다가 1개를 쓰려고 하면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바뀌어야 되니까 파라미터. 근데 지금 싱귤러리티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4개 있던 거를 이렇게 하나에 쌓아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물론 느려지겠죠. 4분의 1로 느려지겠죠. 기존 전에보다는. 당연히 대충 생각해서. 하지만 계속 중단 없이 돌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그림이고요. 약간 아까 그 분산 트레이닝에서 주로 많이 이게 이슈가 되는 게 결국에 그한 한번 예, 그게 끝나면 이제 결과를 쉐어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올 리듀스라는 연산인데, 아까 커뮤니케이션 니클 NCCL에서 그 CC가 뭐냐면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결과들을 모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서버가 두 대가 있고 각 서버에 프로세서가 네 개, 0번부터 3번까지 있고 각각 이제 이런 두 개짜리 배열을 갖고 있을 때 이제 뭐 썸을 하면 올 리듀스를 이용해서 뭔가 메시지, 방법은 다양한데, 실제 방법은 다양한데 다 주고받아서 이 합을 갖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같은 값을 다 갖게 되는 그런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체크포인트 해서 다시 올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체크포인트 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해져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얘를 메시지로 주고받는 중에 어떤 의미의 시간에 체크포인트를 해버리면 뭔가 상태가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애는 이 값들을 다 다르게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다루는데, 제가 한번 트라이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병렬 분산 학습에 패럴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익숙한 건 이제 데이터 패럴리즘이 있고, 그거는 각 GPU에 있는 그 학습시킨 네트워크는 똑같고 데이터만 다른 게 들어가는 거고요. 제일 사실 간단한 경우. 사실은 논문에서도 그것만 주로 다뤄요. 텐서 패럴리즘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텐서가 커서 걔를 쪼개가지고 각 GPU에 다른 애들을, 샤드들을 넣어놓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잘안 돼요, 이건. 네. 이거를 잘 처리 못 해요. 파이프라인 패럴리즘은 뭐 CPU의 파이프라인처럼 미니 배치를 더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그림이 작은데, 이게 레이어가 4개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F는 포워드고 B는 백워드인데, 이렇게 그각 미니 배치를 더 잘게 쪼개서 이제 파이프라인화를 하는 거를 파이프라인 패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잘 처리를 못합니다. 네. 제 대표적인 제가 데이터랑 모델 아, 네. 그러니까 모델, 저도 모델 패럴리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텐서 패럴리즘이랑 파이프라인 패럴리즘을 로 나누더라고요. 모델 패럴리즘. 그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데, 여기서 설명한 테크닉이 그거를 잘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나오면 그냥 비효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였고. 아, 네. 그래서 대충만 민망하지만.
대충 그런 내용이었고요. 뭐 아까 다 했던 얘기고요. 아, 네. 아, 맞네. 맞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 아이디어가 이제 체크포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 시스템에서는 이게 그냥 쉬운 건 아니거든요. 좀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이게 여기 컨시스턴트 컷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는지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했대요. 계속 검토를 하는데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메시지를 막 주고 받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근데 그래서 이걸 그냥 되게 앱스트랙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컨시스턴트 컷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서로 메시지를 1대1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뭔가 체크포인트를 하기 위해 전체에 대해서 컨시스턴트한 상태를 저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잘라야 되는 그 상태를 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컨시스턴트랑 인컨시스턴트 컷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그냥 룰은 대충 메시지를 보낸 거는 포함을 시켜도 되고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메시지를 보내지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없는데 받은 걸 포함하면 안 돼요. 멤버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P3는 M1이라는 메시지를 P1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P1도 M1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P1이 M3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P2는 안 받았죠, 얘를. 근데 이것도 오케이. 왜냐하면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P1의 상태에는 나는 M1을 받았고 M3를 보냈다라고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P2는 안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P3가 M2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았다는 건 사실 상태가 변한 거거든요. 상태가. 근데 P2는 네, 안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컷을 해서 저장을 했어요. 체크포인트. 그럼 P2가 리스토어가 되면 얘를 또 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 받게 되죠. 이게 근데 이게 뭔가 여러 번 적용을 해도 괜찮은 오퍼레이션이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 변수에 1을 더해라 이런 거였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커렉트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네 이거 알고리즘 있고요. 되게 70년대 뭐 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사실은 이게 네. 싱크 네. 본문 얘기보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싱크를 어떻게 맞추죠? 그러니까, 네. 시간을 맞추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준점이 되는 시간을 정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그냥 말씀드린 그 70년대 알고리즘이 그걸 이용한 거죠. 로지컬한 클락을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마다 클락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죠. 이 상태를 저장하는.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시계를 하나를 볼 수는 또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마다 원자 시계를 둬서 그냥 피지컬하게 뭐 200ms 안에만 맞추면 대체로 된다 그런 논문도 있었고요. 딴 얘기가 더 재밌어. 근데 어쨌든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플래닛 스케일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어쨌든 100ms 넘거든요. 여기서 저기까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물리적인 동기화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막 그러니까 여기 distributed barrier를 자기들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말일 거예요. 이런 distributed 시스템의 상태에서 consistent 것을 하는. 배우는 게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느낌인데 아까 다 보여드렸던 그림이고 이것도 그 그림이고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아까 아, 네, 맞아요. 예, 예. 그 글로 넘어갈게요. 예. 예, 이거 CPU에. 예. 싱크 포인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 포인트 여기 저런 게 있네. 잘 모르겠어. 예, 여기 여기서 얘기하는 체크 포인트는 그 파이토치 텐서플로우에서 하는 체크 포인트가 아니라, 예, 그냥 OS의 프로세스에 대한 체크 포인트. 정말 그 프로세스 상태를 전체로 하는 저장하는 거를. 그다음에 예, 뭐 CPU의 상태는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GPU의 상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변수가 있고, 파라메터, 옵티마이저, 그레디언트, 액티베이션 하는데 있고요. 그다음에 뭐 뭔가 예, 요 두 개가 사실 아 요게 아까 약간 그 애매한 상태들 같아요. 명시적으로 저장하기 힘든 컨트롤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로그 앤 리플레이를 한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그 CUDA API 콜이 디바이스 포트를 통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뭔가 그 비헤이비어들을 문서를 스펙을 보고 비슷하게 구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 말 그대로 체크포인팅을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네, 아까 얘기 들었던 컨시스턴트 컷이랑 그 다음에 뭔가 예, CPU와 GPU 사이 어떤 그 애매한 그런 스테이트들. 그렇고. 아. 열심히 적어 놨는데. 아, 네. 그래서 그 어쨌든 네, 그 어쨌든 GPU 하나를 여러 워커들한테 지금 나눠줘야 되는 문제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혹시 그 뭐 운영 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CPU가 하나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GPU 메모리를 GPU 어플리케이션은 GPU 메모리의 어떤 상태를 기대를 할 거고, 근데 걔를 이제 계속 메인 메모리로 호스트 메모리로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거고, 걔를 그냥 해봤더니 그래서 뭐 미니 배치 한 번에 뭐 수백 밀리세컨드 걔를 수업 아웃 하는데 4초가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컨텍스트 스위치를 아무 때나 안 하고 그 특정 시점에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뭐야 그 그냥 일반적인 CPU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거 OS가 전혀 모르고 컨텍스트 스위치를 해버리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뭔가 힌트를 얻어서 할 텐데, 여기서 제가 지금 안 적었는데 아마 아 네
그렇네요. 네. 그 백워드 패스가 끝나고 올 리드스를 부를 때 그때 컨텍스트 스위치를. 어차피 올 리드스는 기다린다니까. 뭐 딜레이가 있어도 괜찮고 그. 그냥 뭐 아, 올리지스밖에 없어. 네, 올리지스밖에 없어. 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아냐? 파이터치의 경우 올리지스를 부르면 푸다 스트림 웨이트 이벤트라는 API가 호출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아 얘가 딱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시멘틱 어웨어 컨텍스트 스위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해킹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열심히 엔지니어링을 한 거죠. 얘도 아 제가 죄송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NCCL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걔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또 어떤 트릭들을 써서 그러니까 사실은 NCCL이 하는 역할을 디바이스 프록시가 대신 해주고 그냥 그 결과만 그러니까 NCCL은 얘들이 내부를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는 NVIDIA의 라이브러리니까 NCCL은 사실 GPU가 한 개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GPU가 한 개인데 왜 뉴스를 날리지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왜 실제로 그걸 주고받지 않는데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 그냥 디바이스 프록시가 NCCL한테는 그냥 GPU 너 하나로 두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냥 그 어큐뮬레이션 연산을 다 하고 그냥 그 값만 남겨준다는 식이더라고요. NCCL은 안 쓴다는 거 실제로는 안 쓴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스케일 다운된 상황. 소프트웨어를 구조하고 CC에 나오는 무엇이나 아 네, 그쵸. MV링크 재미가 없는데 뭐가 재밌을까? 네. 아, 멀티 네. GPU 앤 멀티 노드라고 돼. 어디요? 아, 네. 그게 최근에 아마 멀티 노드는 최근에 됐다. 네. 이번 거부터, 저번 거부터인가? 멜론스. 예, 예. 그 MV 링크 스위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는 인피니벤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위치가 따로 밖에 있어서 다른 노드들도 연결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메시 연결 아니에요? GPU마다 다 연결을 거의 그냥 크로스파이 네. 제가 디테일을 설명하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냥 쭉 넘어갈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냥 라이브하게 했더니 4초가 걸리더라. 그래서 네, 다른 효율화 방안은 네, 뭐, 네, 시스템 쪽에서 많이 쓰는 거죠. 어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그 이 메모리를 다 호스트로 카피했다가 다시 보내야 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체크섬을 해서 똑같은 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 디바이스 프록시가 다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메모리 연산에 대해서 다 체크섬을 하고 네, 뭐 안 해도 되는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연산은 그냥 안 날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그 트레이닝 잡이 쿠다 어쩌고 저쩌고를 날렸지만 내가 파악하기로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애가 한 연산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런 건 그냥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절약을 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을 근데 데이터 패러렐이 아닌 상황은 적용이 안 돼서 이제 데이터 패러렐인 영역에서만 적용을 하고 그게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거고요. 아, 네. 결과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은 다른 거 뭐 체크포인팅이니 뭐 이런 거 컨텍스트 스위칭 걸 안 했을 때 그냥 디바이스 프록시만의 오버헤드만 봤는데 거의 없죠. 뭐 어떻게 보면 더 빨라져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럼 체크포인트를 하면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에 대해서 뭐 그 실제로 그냥 유저 스페이스만 체크포인트 한 게 여기고요. 그다음에 그 예, GPU 상태들도 체크포인트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고 여기 SCR이 뭐더라? CR이? 아, 예. 그러니까 CRIU 덤프라는 게 그 CRIU라는 게 그 유저 스페이스에 그 체크포인트에 준 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GPU 상태는 안 되고 유저 프로세스만. 그리고 걔를 인크리멘탈하게 계속 했다는 거가 SICR이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리저너블 하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배 이렇게 안 되니까 뭐 그렇다는 건지. 아직 보시죠. 저도 다 못 봐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냥 사실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가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잡 마이그레이션 하는 레이턴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똑같이 16개에서 16개로 갔을 때 버튼은 36초 이렇게 나왔고 네, 큰 모델일수록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예, 이거를 줄이면 16대 16보다 더 오래 걸리고 늘려도 트랜스퍼는 왠지 그 체크포인트를 새로운 노드로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토탈에서 그거를 빼면 네, 그거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설프지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 스케줄러는 네. 또 다른 거를 또 사용하는 답 스케줄러요? 네. 어떤 의미로 답 스케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잡을 여러 개 던져놓으면 순차적으로 처리해주고 그거는 또 별개 아, 예, 그럼 그렇죠. 예, 예 아까 의미에서 그쵸. 예, 예. 이게 따로 있는 거죠. 예. 아마 말씀하신 건 요거나 요거나 요 부분일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제가 스케줄이 된 잡에 대해서 실제 GPU를 어떻게 할 거냐. 애저에서만 쓸 수 있는. 그렇죠. 내부적으로 쓰는 거고 사실 노출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더 조사해서 여기 뒤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테이블을 만들어 놨고. 여기 써주셔도 돼요.
하셨습니다.